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디뮤직을 만들고 있는 현실적 사랑주의자 293 이거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제 채널에 들어가시면 저작권 없는 음악 재생 목록이 있을 겁니다. 이 재생 목록에 들어가 주셔서 마음에 드는 노래를 클릭해 주세요. 노래 본문을 클릭해 주시면 제가 다운로드 링크를 써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 앱에서 사파리를 클릭해 주세요. 사파리를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 상단에 AA 대문자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대문자를 클릭해 주시고 목록을 다시 봐주시면 데스크탑 앱 사이트 요청이 또 나올 텐데요. 데스크탑 앱 사이트 요청을 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 앱이 모바일 버전에서는 다운로드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PC 버전으로 봐주셔야 음악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스크탑 모드에 들어오시면 재생 버튼 아래 점 3개가 있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다운로드 목록이 보이실 겁니다. 사운드 클라우드 음원 다운로드에는 계정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계정이나 구글 계정으로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저는 사파리에서 페이스북 계정으로 연동 및 로그인해두었기 때문에 사파리 앱으로 나와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앱 웹으로 나와 다시 사파리 앱으로 들어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데스크탑 웹모드로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방금 전 알려드린 대로 하트 옆에 있는 점 3개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바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조그맣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다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곳을 클릭해주시면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동일하게 이후 파일 앱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확인 가능한데요. 앞으로 영상 만들며 오디오 파일을 저장해둘 것이기 때문에 부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디오 파일 이름도 수정을 해주고요. 사운드 클라우드에 등록되었던 음원이 한글로 저장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한글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꼭 한글보다는 영어가 좀 안정적이긴 한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글로 다시 했습니다. 파일을 길게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요. 그리고 폴더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저장해 줍니다. 무료 음악 모음 폴더가 완성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이제 블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블로에 제가 이렇게 영상 하나를 미리 띄워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배경음악을 클릭해 주시고요. 파일을 눌러주시고 음원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블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결제를 안 해서 광고 시청 후에 음원을 파일 앱에서 불러올 수 있었는데요. 아까 폴더를 지정해 주지 않았다면 다운로드 탭에 그대로 있었을 텐데 저는 무료 음악 모음 폴더에 옮겨놨기 때문에 무료 음악 모음 폴더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폴더에서 가져온 음악을 이렇게 불러와 봤는데요. 이렇게 맞춰놓아서 올려두면 배경음악으로 음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루마 퓨전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미리 불러둔 사진과 영상 아래 불러오기 소스를 들어가셔서 파일에 들어갑니다. 다운로드 폴더에는 없으니까 무료 음악 모음 폴더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은 최근 불러오기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앞에서 폴더 앱을 만들어 음악 파일을 저장 경로를 바꾸어 주었는데요. 영상을 만들다 보면 영상과 음원의 개수가 아무래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해두면 영상을 편집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음악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보통은 바로 뜨는데 이번에는 확인이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불러오기 완료라고 뜨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루마 퓨전은 아무래도 아이폰 버전이라 화면 보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불러왔던 파일까지 포함해서 두 개의 파일이 떴네요. 하나의 파일을 선택하여 이렇게 끌어주시면 영상 아래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블로나 루마 퓨전에서 이제는 손쉽게 음악을 다운로드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영상의 음악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